때문에 김태술 쪽으로 문태영 비어 있습니다. 쏩니다. 깨끗합니다. 아, 4쿼터 첫 득점 문태영. 네 경기 모두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었는데요. 아 좋아. 아 선을 밟았다는 판정입니다. 자 빙글 돌면서 아, 들어가요. 득점 네. 열렸습니다. 강상재 석점. 아 길어요. 계속 길죠. 선공기의 김준일. 1대1 상황에서 짠니다. 김준일 스텝이 점프였는데요. 켈리가 파고 들어가요. 블록슛 문태영 비어있어요. 이동혁 석점. 이동혁 잠잠했던 삼성의 득점력이 폭발하며 아, 정영삼 이제 터지나요? 공이 연결되나요? 8점차 패스 미스. 아, 공격자 반칙. 공격권도 뺏기고 켈리도 뺏기는 켈리 감독입니다. 문태영의 파울이 4개란 말이죠. 자 패스 왔어요. 강상재 뜹니다. 석점. 아, 강상재 이제 하나 들어가네요. 자 이제 아, 더, 손질 더블팀 가죠. 자 정영삼이 낚아챕니다. 석공 기회 정 강상재 들어가요. 아 좋아요. 석공에서 연속 득점. 아 이게 말이에요. 석점 차입니다. 이 농구가 재밌는 게 다시 김준 이어봤습니다. 골밑 돌파. 아 블록샷 당했어요. 다시 붙여 연속 블록샷. 자 석공이죠. 수비 리바운드 김장 빠르게 통과. 왼손을 옆. 이제 한 점 차입니다. 아 이거 모르겠네요. 문태영 다시 블록 당했어요. 아 재밌죠. 페이크 이후에 왼손 레이업. 김지현 선수가 3점 차까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아 열렸어요. 열렸어요. 정현근 석점. 컸네요 이거. 지금 패스가 좋았어요. 자 두 점 차입니다. 삼성 크레이크 외곽으로 뺐습니다. 김태술 파고 들어갈 때 트래블링. 자 이대현 미들슛 짧아요. 짧아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 수공 연결해줘. 빠르게 크릭. 골밑 들어갈 때 득점이 저번째. 그러면 전자레 선수들이 빨리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1분 36초 남았습니다. 라틀리프 들어갈 때 아. 가로채기. 자 아웃 넘버 상황 정영삼. 아, 좋아요. 자 전자랜드의 공격 두 점 앞서 있습니다. 지금의 공격은 굉장히 예. 중요한 공격입니다. 자 정영삼 들어갈 때 수비자 반칙 45초 남았고요. 샷클락은 10초. 시간을 다 두 점 앞서 있습니다. 강상재 페이크 유 아~ 들어갈 때 다시 한 번 트래블링. 오늘 몇 번째입니까 강상재? 그걸 못 주고 있어요. 문태영 두 점 주었습니다. 골밑 라틀리프 뜰 때 반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들어갑니다. 3점차 3초 2초 골밑 돌파. 안전으로 들어갈 때 공격자 반칙. 정혁의 공격자 반칙. 남은 시간 6.8초 5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태술 움직입니다. 김태술 뜨고요. 라틀리프 경기 끝. 0.4초 남겨놓고 라틀리프가 아. 얹어놓으면서 경기를 한 심판을 찍었습니다. 던지는데요